줄 영국의 물리학자 맨체스터 셀퍼드 출생. 열역학 제1법칙의 창설자이다. 가정교사에게 초등교육을 받았으며 16세 때 화학자 제이 돌탄으로부터 화학과 물리학의 초보적 교육을 받은 것 외에는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20세 무렵부터 물리학의 실험적 연구를 시작하여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이던 앰페르데이의 전자기유도의 발견에 자극을 받고 전류로부터 역학적 일을 발생시키는 장치의 발명을 목표로 전류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전류가 지나는 도선에서 열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발생하는 열량과 전류의 관계를 조사해서 전류의 발열작용에 관한 법칙을 발견하였다. 이어 역학적 일로부터 만들어지는 감응전류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칙이 성립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열을 발생하는 전류 및 그 전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학적 일이라는 열과 일의 연쇄적인 대응 관계에 주목하여 그것이 상호간에 비례하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오늘날 열이 일당량이라 하는 비례상수를 실측하였다. 1847년 학회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강연 중에 W. 톰슨과 알게 되어 이후 톰슨과 오랫동안 공동 연구를 하여 줄 톰슨 효과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열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것이 물체의 미소 입자의 운동이라는 생각에 도달하여 기체 운동론의 선구적 입장을 취하였다. 1866년 당시의 과학계 최고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코플리 메달을 받았다. 옴 독일의 물리학자 에를랑겐 출생. 기계와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에를랑겐 대학에 입학했으나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다가 고드슈타트, 뇌셔틀 등지에서 교사를 하면서 1811년 학위를 받았다. 1826년 베를린에서 실험에 전념, 얼마 후 옴의 법칙을 풀이한 논문을 발표, 이듬해에는 갈바니회로 다의 골베니스치켄 메세메티스치 비비테스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노작은 한동안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1833년 뉘른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윽고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를 통하여 영국 학자들에게 옴의 업적이 알려져 1841년 왕립학회는 최고의 영예인 코프리상을 수여했다. 이것을 계기로 독일 학회에서도 인정받아 1841년 뮌헨 대학 초청교수, 1849년 정교수에 취임했다. 전기저항의 단위 옴은 그의 이름에서 연유한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